네, 마켓표 시간입니다. 먼저 해외 이슈들 어떻게 돌아가는지 살펴보고 그에 관련해서 전략가와 이야기를 네. 나누겠습니다. 이준희 앵커가 먼저 준비했습니다. 미국의 연준 정책이 인플레이션을 촉발할 수 있겠다라는 우려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제로금리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데 시장금리도 올라가고 있고 또한 경기도 회복되면서 앞으로 인플레이션 압박은 높아지겠다고 전망이 나왔습니다. 데이비드 로젠버그 이코노미스트는 지금의 경제 성장과 시중 금리의 상승은 인플레이션을 촉발한다는데요. 제로 금리로 돈을 시장에 풀면서 인플레 위험은 더 커진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그는 연준이 양적완화 축소와 함께 금리도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존 윌리엄스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는 오늘 연설을 통해서 최대 2015년까지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경기가 회복하는 대로 당장 금리 인상에 나서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글로벌 투자 자금은 이제 유럽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미국의 기관 투자가들이 올해 상반기에만 650억 달러를 유럽에 투자했다면서 이는 1977년 이후 최대 규모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유럽으로 투자 자금이 몰리는 이유는 유럽이 다시 회생 조짐을 보이고 있고 투자자 신뢰도 회복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골드만삭스의 국제 투자 최고 책임자는 이 경기 지표 호조로 유럽의 투자 전망이 밝아졌다면서 경기 회복을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는 아시아 신흥국은 비관적입니다. 현재 신흥국들은 빠른 자본 유출과 달러화 강세를 겪고 있는데요. 이는 1990년대의 금융위기와 비슷하다고 마켓워치가 지적했습니다. 자본 유출은 본국의 통화 약세를 유발하고 달러화 강세는 통화 격차를 키워서 경상수지를 악화시킨다는데요. 이는 채권과 주식, 부동산 등의 자산 가격을 급락시키면서 경제위기를 증폭시킨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해외 소식들 살펴봤습니다. 방금 이야기가 나온 것처럼 신흥국에서 빠져나가고 있는 자금의 규모가 상당히 크지만 현재 13거래일 연속 국내 시장으로 들어오고 있는 외국인의 자금 규모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지금 굉장히 이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2,600억 원의 외국인의 매수세 들어오고 있고요. 이와 함께 1,980포인트를 탈환을 했죠. 자, 금융시장 전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 이성호 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 굉장히 코스피 시장이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먼저 평가를 하고 그 이후 전망을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예. 뭐, 지금 뭐 외국인들이 이렇게 사실 뭐 가장 강하게, 역사상 가장 강하게 사고 있다라고 뭐 그렇게 보이는데 뭐 어제, 그제, 그리고 뭐 최근 4월 동안에 5천억 이상 샀고요. 오늘도 네. 지금 아까 2천억이 좀 안 되는 걸로 봤는데 오다가 보니까 또 2,600억이나 샀다고. 순식간에 뭐, 조금씩 올라가고. 예. 뭐 최근에 그 아까 삼성전자에 대해서 매수가 좀 들어오면서 외국인들이 네. 이렇게 강력하게 매수가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매수가 이렇게 지속되는 한 뭐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지수는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짧은 기간 안에 지금 매수세가 더 확대가 되고 있는데 사실 이번 주 들어서 지난주만큼의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안 나올 수도 있다라고 의견을 낸 전략가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그것에 대한 불안을 잠식시키듯 오히려 더 강해지는 외국인들의 매수세입니다. 추가 매수 얼마나 더 가능할지 한번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고요. 특히 대형주의 완연한 장세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까? 생각보다 외국인 매수가 강한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 그동안 외국인들이 이렇게 매수를 하는 이유를 한 두세 가지 정도 네. 이렇게 봤었는데 첫 번째는 이제 그 전 세계적인 금리 상승 추세 그리고 미국, 중국, 유럽 등 빅3의 경기 회복 뭐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주식한테 굉장히 유리하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산다. 뭐 그런 측면도 있었고요. 여기에 미국의 미국 연준의 양적 완화 우려가 축소가 되면서 동남아 등 이머징 증시들이 이제 상당히 좀 안 좋은 상황. 그래서 그 돈이 우리나라로 들어오면서 이제 대안으로 부각이 되고 그런 것들이 어떤 외국인들의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의 현상에서 나타나고 있다. 뭐 이런 상황에서 우리 증시의 저평가 매력 더욱 돋보이면서 좀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다만 이제 좀 안타까운 것은 전반적으로 글로벌 주식형 펀드 프로를 보면은 주식형 펀드로 돈이 들어오고 있지는 않고 그래서 이쪽에서 이쪽으로 좀 옮기는 그런 네. 어떤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이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이렇게 강할 것이다라고는 생각을 좀 못했었는데 말씀드린 대로 주식도 참 사람이 하는 거다 보니까 외국인이라고 왜 어떤 그 뭐
추격 매수나 쏠림 현상이 없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야 이거 좀 지금 안 사면 안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들 때문에 좀 갑자기 좀 많아진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외국인의 자금이 계속해서 유입이 되게 되면은 환차손까지도 걱정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렇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또 빠져나갈 생각도 하게 되고 이뿐만이 아니라 아직까지 시리아 불안감 여전히 있고 뭐 FOMC에 대한 불안감도 있고요. 뭐 좀 저희가 염두에 둘 만한 좀 조심해야 될 만한 변수들은 네. 없을까요? 일단 지수가 1950선을 넘으면서 투신권에서 환매가 들어오면서 투신들이 뭐 요새 계속 매도가 나오고 있다는 부분도 좀 부담이 되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환율, 달러 강세 속에서 원화가 지금 더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한 두 가지 정도로 악재가 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그 역사적으로 1100원 아래에서는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좀 강력하게 유입된 적이 드물다라는 것들. 그리고 이렇게 계속 내려가면은 그 원화가 특히 강세를 보인다고 말씀드렸었는데 네. 달러 강세보다 원화 강세가 더 심한 이런 경우가 별로 없거든요. 근데 반대로 엔화는 약세를 보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네. 일본하고 지금 그 제품이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안 좋은 그런 부담감이 있다. 뭐 여기에다가 지금 뭐 시장에 알려진 대로 시리아에 대한 부담감, 또 양적 완화 축소 문제도 있는데 시리아는 사실 최근에 그 분위기 자체가 군사 공격이 쉽지 않은 쪽으로 좀 흘러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입니다. 더군다나 이번에 이제 러시아하고 시리아하고 외무장관 회담에서 네. 이제 그 시리아가 이제 화학무기에 대해서 전격적으로 다 내보이겠다 그러면서 좀 사태가 좀 완화되는 그 공격이 안 되는 분위기로 가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공격이 된다고 하더라도 과거에도 이제 이라크 전쟁이라든가 몇 차례 이제 무력 시위가 있었습니다만은 그때마다 오히려 거꾸로 유가가 떨어지고 증시는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시리아 문제는 더 이상 악재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양적 완화는 한 세 가지 시나리오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지난번에 나왔던 고용 지표가 상당히 안 좋게 나왔고 네. 시리아 문제까지 겹치면서 양적 완화 축소를 이번 달에 안 하는 경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안도 랠리가 좀 나올 수 있다라는 측면. 또 한 가지는 이제 양적 완화 축소를 하더라도 그동안 뭐 너무 여기에 대해서 우리 증시나 전 세계 증시가 악재로서 영향력을 많이 받았기 네. 때문에 불확실성이 해소, 악재의 현실화라는 측면에서 네. 그렇게 큰 영향이 없을 가능성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악재가 되면서 증시가 전 세계 증시가 좀 출렁하면서 우리 증시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시나리오상 가장 가능성이 큰데. 네. 근데 과거에도 그 동남아 이머징 증시가 출렁거릴 때 우리나라 증시도 같이 출렁거렸습니다만은 빠르게 회복이 됐고 오히려 그게 외국인들의 매수세를 자극하는 요인이 됐었기 때문에 양적 완화 이번에 결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게 뭐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 정도로 생각이 됩니다. 네, 증시 부담이 왜 없겠어요? 지금 상존되어 있는 해외 이슈들이 많은데 왜 불안감은 기대를 타고 생기잖아요. 지금 승승장구하고 가파르게 올라온 증시에 이제 부작용을 생각해야 하는지 아니면 탄탄하게 올라온 점을 감안했을 때 2000선의 돌파도 가능할지 이번 주에 증시 전망, 이 주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 어떻게 해볼 수 있습니까? 뭐 지금 1983까지 조금 좀 주춤했는데요. 네. 뭐 아까 1985 오늘 고점이 1988이니까 그래봐야 2000선이라고 했지 한 12포인트밖에 안 남았습니다. 네. 뭐 그렇게 뭐 2000선 돌파는 뭐 저는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이번 주에 뭐 변수가 좀 있습니다. 금통위 결정이 있고요. 뭐 그건 큰 영향은 없을 겁니다. 동결이 확실시 되고 선물 옵션 만기도 있습니다만은 여태까지는 좀 매수 위기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시각이 좀 많았었는데 어제 그제 좀 프로그램 매수가 많이 들어오면서 네. 상황은 조금 유동적일 수 있지만은 항상 이 옵션 만기가 시장에 그 미친 영향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건 뭐 크게 변수로 작용하기가 어렵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반적으로 외국인 매수 뭐 사실 이거는 외국인 매수가 지속되는 것은 우리가 실시간으로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서 시장을 대처해도 충분히 네. 대처가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는 시점에서는 그렇게 겁먹을 필요가 없다.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번 주에 2000선 돌파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2000포인트 돌파까지도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시원하게. 그렇습니다. 네. 아주 시원하게 오늘 하루 마무리를 지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이투자증권 이성호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